singing in the rain. 아니 지금 비도 안 오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제주도의 멋진 저녁 풍경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께 깨알 꿀팁 알려드릴 수 있는 거 없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. 네. 우산은 왜 쓰신 거예요? 아, 또 우산 그냥 쓴 게 절대 아니죠. 우산으로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. 자, 집에 있는 우산이나 아니면 뭐 이런 간단한 뭐 밀대 같은 것도 이용해서 어깨 스트레칭 알려드릴게요. 반대쪽 손으로 돌려 잡으신 상태에서 네, 반대편에 있는 팔 감싸가지고 그대로 팔꿈치를 우산 위에 올리신 상태에서 쭉 하늘 위로 밀어주시는 거예요. 어깨가 굉장히 시원해지는 게 바로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대로 돌려 잡으시고 아래쪽 손을 이용해서 쭉. 오, 시원해요. 자, 이번에는 그대로 양 어깨 넓이만큼 잡고 그대로 상체 내려서 쭉 밀었다가 등으로 당겨주시고 다시 업 등으로 당겨주시고 등시 밀어서 등으로. 등이 굉장히 시원하는 게 느껴지실 건데요. 자,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업, 밴 다운. 자, 말린 어깨 필 수 있게. 시원해요.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너무 만족해하고 있어요. 자,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산으로 비만 피하지 마시고 우리의 말린 등이 더 이상 말리지 않게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꼭 이용해 주세요. 자, 다음 시간에 더 깨알 꿀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저는 제주도의 풍경을 좀 더 느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바람이 너무 불어요.